건보료 세금 폭탄 폭등의 사실 참 자극적입니다. 또 하나의 폭탄 얘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윤석열 후보의 발언입니다. 저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11월 분 보험료가 평균 6,754원 인상되어 건보료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이치에 맞는 비판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. 그러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후보도 하신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정말 지역가입자 모두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. 새로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볼 때 전체 가입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변동이 없는 세대가 261만 세대, 약 33.1%, 인상된 세대가 265만 세대, 33.6%, 인하된 세대가 263만 세대로 33.3%입니다. 이것만 봐도 과연 세금 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? 대통령이 되시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은 지난 2017년 여야 합의를 통해 법 개정이 이미 이루어진 사항입니다. 당시 대표적인 민생 법안으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. 윤석열 후보님, 정책은 팩트입니다. 명료하게 이미 정리되어 있는 팩트를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.